후반기 원구성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평택시의회 18명 의원 모두가 사지의 마음을 담아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 머리 숙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당이 합의한 대로 양당 대표의원님께 입장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강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구성 합의가 두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에 대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의원 모두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택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평택시의회 원구성 문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우리 최우선 과제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의석을 선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기회를 추천하고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그럼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선거에 앞서 관표의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위권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표 중 가 16표 무효 2표로서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위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표회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 김명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평택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이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